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일련의 대남 도발 행위는 일정 부분 그 체제 위기를 감안한 그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응 방식이 연장선상이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은 일단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북한의 우리에 대한 위협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무엇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국부가 주어지지 않는 이런 관계가 정착된다 그러면 앞으로 건전한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방적인 그 통행식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게 되면 북은 또 우리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행동과 의식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첫째로 우리 안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천안함 사건이 있은 뒤에 그 대잠수함 작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대남 도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예를 들면은 북한에게 가지고 있는 체제적인 위협에 대한 그 근본을 해소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이 느끼는 체제 위협의 요소는 다양합니다. 북한이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체제의 실패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개방할 때에는 북한은 붕괴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 붕괴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북한에 대해서 또 국제회사에 대해서 설득을 하되 그것은 뭐냐면 북한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끌고 가고 대남 도발을 계속하고 할 때 그것이 북한에게 유리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북한에게도 설득해야 되고 국제에서 중국을 특히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게 설득을 할 때 북한의 체제 문제를 직접적인 협상의 논제로 삼아서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뭐 예를 들면 개성공단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남북관계에 그 고민해야 될 의제가 개성공단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북한이 안고 있는 체제 위협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 국제사회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